하우드라이프입니다. 오늘은 제목처럼 키보드나 마우스 없이 요 아이패드만을 잘 활용하는 방법과 함께 또 최근에 업데이트된 아이패드 기능들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.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물론 아이패드를 잘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세뱃돈을 받았다든지 또 새학기를 맞이해서 아이패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최근에 구매하신 분이나 또 구매하실 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. 제가 아이패드 활용 팁은 올린 지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 또 얼마나 업데이트가 됐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. 먼저 아이패드가 좀 더러워서 한번 닦고 시작할게요.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방법은 키보드를 활용하는 팁인데요. 아이패드에 키보드를 타이핑할 때 이렇게 평평한 곳에 두고 사용하면 이렇게 편하게 타이핑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를 들고 타이핑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큰 키보드는 타이핑을 하기가 힘들어요. 이럴 때는 한 손으로 타이핑을 하기 쉽게 키보드를 작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.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므려주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서 한 손으로도 쉽게 타이핑을 할 수 있는 작은 키보드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. 다시 키보드를 크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반대로 이렇게 키보드를 벌려주면은 키보드가 커집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미니 6에서는 기능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.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키보드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벌려주면 키보드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서 진짜 핸드폰으로 타이핑하는 것처럼 정말 쉽게 타이핑을 할 수 있는 키보드 사이즈로 바뀝니다. 아쉽게도 이 기능은 프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. 미니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. 그리고 다음은 커서 위치를 선택하는 방법을 두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꾹 눌러서 이동하는 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.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는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키보드 아무 곳이나 이렇게 꾹 눌러준 후에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.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커서를 이동할 때는 두 손가락을 키보드에 살짝 얹는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셔야지 커서 이동이 가능하고요. 키보드를 두 손가락으로 꾹 누르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되니까요.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꿀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이렇게 타자 위에 보면은 흐리게 숫자와 특수 문자가 적혀 있어요. 그래서 키보드를 아래로 이렇게 쓸어주시면 위쪽에 회색으로 표시된 숫자와 특수 기호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이 기능을 활용하면 따로 이렇게 숫자랑 특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타이핑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이 기능은 특히 로그인할 때 특수 문자랑 숫자가 들어가는 비밀번호를 쓸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한글 키보드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쌍자음도 빠르게 타이핑을 할 수가 있어요. 다음은 영어 키보드를 쓸 때 대문자 쓰는 팁을 설명을 해드릴게요. 대문자를 쓸 때 이렇게 쉬프트 키를 누르면서 한 글자씩 대문자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대문자만 쓰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쉬프트 키를 두 번 눌러주시면 소문자로 바뀌지 않고 계속 대문자를 타이핑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버튼을 한 번 다시 눌러주면 원상 복귀 됩니다. 그리고 다음은 이 제스처를 사용해서 복사하거나 붙여넣기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. 글자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세 손가락을 사용해서 오므려주시면 복사하기가 되고요. 원하는 곳에 다시 세 손가락을 벌려주시면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. 이건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꼭 사용해보시길 바랄게요. 그리고 다음은 아이패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제스처 팁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멀티태스킹을 하는 방법인데요. 네 손가락을 사용해서 화면을 오므려줍니다. 그러면 내가 지금 띄워놓고 있는 앱들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돼요. 여기서 이제 앱들을 삭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. 또 삭제할 때 팁이 있어요. 보통 이렇게 하나씩 삭제를 하는데 두 개 이상씩도 삭제가 가능합니다. 이렇게 세 개도 가능합니다. 네 개도 가능하네요. 다음은 앱을 쉽게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. 바로 전에 사용했던 앱이나 실행했던 앱 중에서 사용하고 싶은 앱이 있을 때 보통은 이렇게 독바에서
앱을 꺼내서 실행을 하셨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 제스처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네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렇게 쓸어주시면 앱을 쉽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캡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전원키와 볼륨 버튼. 이 방법이 있고요. 그리고 애플 펜슬이 있으시다면 아이패드 왼쪽 하단을 이렇게 위쪽으로 쓸어주시면 쉽게 캡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사파리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캡처 팁도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긴 페이지를 한 번에 캡처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팁입니다. 먼저 이렇게 캡처를 해주시면 사파리를 캡처했을 때 이렇게 상단에 전체 페이지라는 탭이 생겨요.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전체 페이지가 한 번에 캡처돼서 편하게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캡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전 아이패드에서 메모장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메모장에 관련된 팁도 알려드릴게요. 먼저 이렇게 잠금 화면에서 빠르게 내가 메모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애플 펜슬을 두 번 두드려주시면 이렇게 빠른 메모창이 실행돼서 작성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다른 앱에서 작업을 하다가 메모 앱을 실행시켜서 메모를 하고 싶을 때는 아이패드 오른쪽 하단을 이렇게 쓸어주시면 메모 앱을 꺼낼 수가 있고요. 또 한 가지 팁이 사파리에서 메모 앱을 꺼냈을 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링크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링크 추가 버튼이 있는데 링크 추가 버튼 눌러서 사파리에서 보고 있는 이 사이트의 링크를 이렇게 쉽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이렇게 큰 아이패드 화면을 분할해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. 모든 앱을 실행시켰을 때 상단에 이렇게 점점점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.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세 가지의 화면 분할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렇게 플러스를 사용해서 새로운 창을 계속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윈도우에서 작업을 번갈아 가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두 번째 탭을 선택을 하시면 스플릿 뷰를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양쪽으로 분할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앱을 두 개를 띄워놓고 이렇게 사이즈도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화면이 두 개를 나눠지면 한쪽에는 뭐 사전을 띄워놓고 필기를 하거나 인강을 띄워놓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등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.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슬라이드 오버 기능인데요. 앱 위에 이렇게 팝업 앱을 띄우는 기능이에요. 이런 식으로 앱을 추가해서 여러 앱을 번갈아 가면서 볼 수도 있고요. 화면을 보지 않을 때는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는 다시 꺼내서 볼 수도 있어요. 이것도 사전 같은 페이지 띄워놓고 활용하시면 공부하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은 사파리 팁인데요. 사파리에서 모르는 단어를 바로 번역을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.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이렇게 꾹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면 번역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번역을 누르시면 이렇게 한국어로 친절하게 번역이 됩니다. 소라 사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번역된 글을 복사하거나 언어를 변경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어요. 언어 공부를 하시거나 인터넷 웹서핑을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정말 쉽고 빠르게 단어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제가 요즘 되게 많이 쓰는 기능 중 하나예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보고 있던 창을 실수로 닫았을 때 다시 이 창을 복원시키는 방법인데요. 이렇게 창을 닫고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. 이 플러스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방금 접속했던 사이트들이 뜨게 됩니다. 그래서 원하는 사이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아까 보던 창이 새로 떠서 이것도 웹서핑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능이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화면을 상단으로 올리는 팁인데요. 이 기능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팁 영상이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거는 뭐 이렇게 인터넷 글 읽거나 뭐 쇼핑하거나 뭐 카톡 읽을 때 그리고 뭐 사진 검색할 때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화면의 상단을 두 번 톡톡 두드리면 맨 위로 올라갑니다. 이거는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특히 아이폰에서 정말 잘 활용을 하는 기능인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방법 알아두셨다가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. 그리고 다음은 라이브 텍스트 기능인데요. 이것도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 생긴 기능이에요. 이거는 앨범 앱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이 기능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설정에 일반 언어 및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이 라이브 텍스트를 활성화해주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.
이 기능은 앨범에 있는 글자를 인식을 해서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기능인데요. 앨범에서 사진을 보다가 여기 하단에 이 기능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미지에 있는 글자가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텍스트처럼 선택이 되니까 뭐 번역을 한다거나 복사해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번 베타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. 드디어 한국어 필기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한국어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. 제가 이 기능을 사용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베타 버전을 업데이트했는데요.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. 이렇게 빠르게 정확하게 인식이 됩니다. 사용해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인식도 잘 되고 한글 지원이 되니까 진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. 저는 특히 요즘 이제 공부할 때 필기는 이렇게 내 손으로 하고 싶지만 노트 정리는 깔끔하게 하고 싶을 때 이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이어리 꾸밀 때도 이 필기 기능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제가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팁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오늘 영상 아이패드 활용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. 사용해보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팁 있으시면 아래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오래 봐요. 안녕.